태국에서 민주화와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몇 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대로 확산된 대규모 시위에 10대 중고등 학생들도 이렇게 합류를 했는데요. 학생들은 강압적인 태국 교육의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학교 말을 잘 듣지 않는 나쁜 학생이라고 부르며 교육 개혁을 요구하는 태국의 10대들, 오늘 뉴스지에서 만나보시죠. 교복을 입은 채 태국의 교육부 앞에 모인 중고등학생들. 구호를 외치고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며 연단에 섭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향했던 경고의 호루라기가 교육부 장관을 향했죠. 태국의 10대 학생들이 학교의 민주화를 요구하며 학교 밖으로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There's a viral saying that our first dictatorship is in school. 지난 8월에도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폭력적인 두발 규제를 SNS를 통해 알리며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는데요. They control everything on our body from head to toe. The ribbons have to be of the same color, the same widths. We have to wear the same uniform dresses, even the same socks. 학생들은 수십 년간 바뀌지 않은 구시대적 규율과 교사의 강압적인 태도, 그리고 복종만을 강요하며 학생들의 창의성을 짓밟는 태국 교육을 바꾸라고 요구합니다. 순종적이기만 했던 태국 10대들의 반란에 기성세대들은 크게 놀랐는데요. 교육개혁을 외치며 거리로 나온 학생들은 스스로를 나쁜 학생이라고 부릅니다. 나쁜 학생, 즉 더 이상은 태국 학교 시스템에 복종하지 않겠다는 의미죠. They call themselves the movement the bad student. This is kind of a sarcastic towards what the grown-up think is a good education system. But actually, the good education in the eyes of the grown-up is not good for the student. It's the education system in Thailand does not allow them to think. To create or to initiate anything. 현재 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반독재 시위에 동참해 학교 민주화를 부르짖는 태국의 10대 나쁜 학생들. 그들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태국 학생이 학생을 존중하는 좋은 학교에 좋은 학생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